유럽 국가 가운데 GDP 대비 최대 군사비를 지출하는 폴란드는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많은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로우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2월 7일 미 국무부는 폴란드에 12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가능성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폴란드가 요청한 공역 및 지상 레이더 정찰의 약자인 ASRR 에어로스텟 시스템도 포함됐습니다. 폴란드는 2023년 5월 에어로스텟 시스템 4개의 판매를 미국에 요청하면서 조기 경보기와 함께 영공 감시를 위한 폴란드군 병력을 증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조기 경보기로 스웨덴에서 사브 340 LEI 조기 경보 통제기 2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로스텟은 뼈대가 없는 연식 비행선이므로 지상과 케이블로 연결돼 있습니다. 케이블은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과 레이더 등 탑재 장비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탐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됩니다. 지상과 케이블로 연결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지 못하지만 지상 레이더보다는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로스텟을 감시 정찰용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정찰과 신호 중계를 위해 자국 업체가 개발한 에어로스텟을 배치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kg 정도의 장비를 탑재하고 15분 안에 고도 5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상업용 드론의 4분의 1 가격인 3,000달러 정도로 비용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미 관세 및 국경수비대도 운용하고 있고 미 해병대도 쿠웨이트에서 저고도 감시를 위해 레이더를 단 71m급 에어로스텟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이 저고도 감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경수비 외에 본토 순항미사일 방어를 위해 제이랜스라는 체계를 시험 운용하다가 2015년 케이블이 끊어져 표류하는 사고를 겪은 후 취소됐지만 최근에도 꾸준하게 에어로스텟을 이용한 저고도 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에어로스텟이 널리 활용되지 못하는 건 바람처럼 기상의 제약이 큰 것도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에 서북도서에서 북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배치를 추진했지만 시험평가에서 강풍으로 인한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렴함과 운용의 용이성 때문에 여러 나라의 소규모 회사부터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이스라엘의 IAI 같은 대형 방산회사까지 많은 회사들이 다양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순항미사일 위협이 증가되면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만으로는 감시 공백을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감시 시스템을 증강해야 하는데 에어로스텟도 그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